그 당대의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그 음악을 향유하고 그 다음에 그 동시대 사람들과 같이 듣고자 하는 어떤 작곡가의 욕망이 반영돼서 실제 그 작곡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곡을 저는 명곡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바르도는 그 바라는 B-A-R이 이제 사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도라는 게 이제 D-O 이게 둘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둘 사이인데 이 둘이 뭐냐면 죽음과 생명, 그러니까 삶과 죽음 어떤 그것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. 바르도라는 개념은 티벳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다음으로 다음 세계로 가기 전 단계 그 중간 단계를 바르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49일 동안 그 바르도의 단계에서 머문다 그래요.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어떤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념이 투영된 그런 시간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바르도라는 거를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미녀 선율 주제 선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저렇게 안타깝게 죽어간 생명들은 뭔가 저 세상으로 편하게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좀 그런 마음들이 한창 작년에 저 개인적으로 많이 증폭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풀고 또 제가 목도한 그 안타까운 죽음의 역들도 좀 위로를 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작곡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바르도라는 작품이 부분적으로는 화성 앙상블, 특히 찰현악기군이 주가 되는 화성 앙상블에 대한 실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임원정 지휘자님의 섬세한 어떤 앙상블 구현 이런 부분에서 이 작품이 의도하는 바가 초연 이상으로 잘 구현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